2020 WK리그 20라운드 수원도시공사와 창경 WFC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오늘 말씀에 권희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홈팀 수원도시공사는 오늘 창녕 WFC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천 K스포의 경기 결과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창녕 WFC 역시나 리그 4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줬던 이 창녕 WFC의 그런 패기나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4위까지도 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양팀의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도시공사 서혜진입니다. 네. 아, 설진 선수, 화천 K스포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다시 회복해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8라운드에 화천 K스포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박기룡 감독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그때 경기는 다 잊고 다시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창녕 WFC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편으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오늘 저희 팀 플레이대로 잘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로만 열심히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녕 WFC 이미은 선수입니다. 네, 이미은 선수. 아, 수비수 이미은. 근데 등번호가 9번입니다.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중앙 수비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좀 수비수로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들 분께서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를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또 네.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공격수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찾아보면서 혼자 공부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창녕 WFC는 현재 강팀들을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도시공사와의 경기 자신감은 어떠신가요? 늘 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을 이때까지 작년보다는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크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수원에게 두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들어볼게요. 오늘은 정말 이기고 싶고요. 저희가 또 강팀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선수들이 늘 하던 것처럼 하면 오늘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 WK리그 20라운드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경기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의 권혜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새 리그 20라운드 이 경기 말고도 이제 리그 정규리그 경기를 이제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가 마지막까지 되고요.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올 시즌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경기장에 올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정이 들고요. 그러면서 벌써 끝이라고 이거를 네. 저도 모르게 계속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네. 뭐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현재 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창녕 WFC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수원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짓지는 못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수원도시공사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자력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창녕 WFC 역시나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수원의 승리를 하게 된다면 화천 KS4의 뭐 경기 결과와 상관은 없이 수원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 수원이 오늘 무승부와 패배 그리고 화천이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수원이 패배하고 화천이 무승부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21라운드 결과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수원이 패배를 하고 타구장에서 화천 KS4가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수원이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수원과 화천 마지막 남은 팀들이 경주하고 또 인천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수원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 지금 현장에서 받았던 선발 라인업도 굉장히 강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자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수원도시공사 서울시청전에서 교체를 활용한 휴식을 가져갔죠. 그리고 창녕과의 대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오늘만 이기면 반드시 이기면 수원도시공사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창녕 WFC는 현재 GK 최슬 골키퍼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4위 아직 모른다. 강팀에게 더 강한 창녕. 자, 갈수록 팀워크가 좋아지는 창녕이라고 유튜브에서 댓글이 또 올라왔네요. 네, 정말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를 보게 해주는 이런 댓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갈수록 팀워크가 좋아지는 창녕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기와 뭐 그때그때에 필요한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창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 플레이오프 가자. 수원도시공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원도시공사가 이번 시즌 창녕 WFC를 상대로는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6라운드에서 3-0 승리 그리고 13라운드에서는 2-3 조금 힘들게 승점 3점을 가져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13라운드에서의 경기가 굉장히 네. 사실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가셨나요? 네? 오셨나요 창녕에? 전 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저도 이제 멀리서나마 이렇게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정말 수원도시공사가 2-0으로 굉장히 쉽게 앞서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또 어느새 따라왔던 창녕이었고 그리고 정말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이제 김윤지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던 수원도시공사였습니다. 네, 자 필승을 각오하고 꺼내든 베스트 11 수원도시공사 박희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환을 골키퍼 포백의 이은미, 김수연, 최소미, 서현숙 중원의 권은솜, 김윤지,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이 있습니다. 네, 이 포메이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 박길영 감독이 가장 원했던 그리고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수원도시공사의 모습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창녕 WFC 신상호 감독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꺼내들기 위해 베스트 11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슬 골키퍼 포팩의 박찬희, 정예지, 김진희, 이미은 중원의 신예림, 손하연, 심호조, 아야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기류, 나나세, 위재은이 있습니다. 네, 창녕 WFC 역시도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중원에서의 보여주는 그 손하연 선수의 이런 좀 톡톡 튀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최진아 선수의 득점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매우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 손하연 선수가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하연의 이 어시스트 능력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원에서의 그 기류나나세 선수가 또 이 공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내주고, 그리고 뭐 자신만의 존이 있듯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정말 모두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의 선발 라인업 포팩은 박희령 감독이 정말 원했던 그 스쿼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모두 읽자마자 너무 강팀이다 라고 곧바로 또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가 굉장히 상승세인 그런 수원도시공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문미라 선수, 김윤지 선수, 그리고 여민지 선수가 보여준 이 득점력이 또 굉장하기 때문에 오늘 그 득점포가 또 얼마나 발휘가 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빨리 직관 시작되라. 아,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1단계로 조금 격화가 됐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그 남자 네. 경기에서도 네. 3,000명이지만 그래도 유관중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조금씩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WK리그에서도 이제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조금이라도 관중분들이 직접 오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저도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선수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팬분들이 보고 계신다, 뭔가 응원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구하기 좋은 날씨고요. 이 선수들 역시도 오늘 경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 최선을 다 할 그런 모습으로 네, 비장하게 또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심판진 차민지 주심, 김혜림 1부심, 김희정 2부심, 김지혜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화천과의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권현에서 위원의 정말 힙합의 민족 멋진 라임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네, 제가 뭐 이름은 한번 쫙 살펴보기는 했는데 네. 네, 쉽지 않네요 오늘. 또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나요? 네, 조금 괜찮은 거 있는데 살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권현에서 위원의 그 라임은 언제 나올지 여러분도 함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창녕 WFC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쳤는데 목소리가 정말 크네요. 네, 정말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수원도시공사 역시도 네, 굉장히 큰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키플레이어 수원도시공사는 이은미 선수, 그리고 창녕 WFC는 정혜지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이은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센터백이 아닌 본인이 가장 잘하는 위치인 왼쪽 풀백으로 이동을 했고, 정혜지 선수는 이 창녕 WFC의 이 어린 선수들의 중심에서 굉장히 또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미 선수 오늘 이제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특유의 그 오버래핑, 그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크로스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정예지 선수 역시도 이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선수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플레이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혜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이렇게 네.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역시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드시 오늘 경기에서 끝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경기 로 인해서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가짐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 이제 수원 홈 경기 개최 없나요? 라고 네, 원정팀 홈팀 모두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캐스터 해설 하시는 분도 화이팅 하시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 원정 경기를 치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해야만 수원에서 다시 경기가 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또 경주한 수원과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정 경기로 네.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2020 WK리그 20라운드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경기. 수원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확정까지 이제 오늘 경기 승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승 8패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6승 5무 8패의 창녕 WFC. 특히나 창녕 WFC는 강팀에게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진영에서 최소미가 김수현에게. 경기 초반 창녕 WFC는 전방에서의 압박보다는 수비 진영을 또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의 그런 오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자, 김진희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밖으로 처리했던 이미은. 네, 위즈은 최예슬 화이팅. 댓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뭐 저희가 또 최예슬 골키퍼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심적으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순간순간들의 최선을 다한다면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심호주 아야가 짧게 빼줬습니다. 위재현의 원터치 그리고 이어받는 손아연. 손아연 빠르게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오른쪽 내줍니다. 자, 볼 이어받는 기륜 아나세. 뺏기지 않고 다시 뒤쪽 연결. 위재은. 오, 빨라요. 자, 스피드 살리면서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네, 헤딩! 과연! 아하! 자, 우선 공격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공격 루트를 보여줬어요. 이 오버래핑도 굉장히 좋았고요. 위재은 선수의 이 킥 정확도를 한번 보시면 정말 머리에 그대로 갖다주는 그런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최진아 선수의 슈팅. 최진아 선수는 현재 14경기 8골로 득점 순위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이제 득점력이 물올랐어요. 확실히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뭐 다양한 공간에서 정말 슈팅을 어느 때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진아 존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이제 최진아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연습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훈련할 때마다 항상 이제 자신의 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뭐 연습을 한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자, 등지면서 위재은 문미라가 볼을 빼냅니다. 마도카 하지 이은미. 이번에는 또 변칙적으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영 WFC가 굉장히 또 강한 압박을 또 시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신예림의 패스. 자, 헤딩 연결. 오! 자,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뭡니다. 뒤쪽에서의 태클. 반칙에서 선언됐습니다. 아, 김진희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네. 사과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게 김진희 선수가 네. 정혜지 선수의 그 인투파에 올라왔던 영상을 보시면 정혜지 선수가 방터기로 하다가 김진희 선수의 특징을 굉장히 말을 느리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는 정말 정말 빨랐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강한 압박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서 파울을 만들어내야만 이 역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네. 네, 과감하게 또 파울을 내고 네, 빠르게 사과도 하고 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네, 김윤지가 돌면서 왼쪽 짧게 측면에서 이어받는 이은미. 다시 김윤지 그리고 짧게 아크 정면 뒤쪽 살짝 내줍니다. 오른손 뺏기지 않고요. 다시 안쪽 투입. 우선 수비 클리어링이 있었고 손아연과 어깨싸움. 향령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침착하게 볼을 다시 가져오는 수원입니다. 네, 처음 경기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급하지 않게 천천히 공을 소유하는 그런 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수연. 자, 중앙에서 원터치 그리고 여민지 수비 뒷공간. 자, 마지막에 끊어냈던 이미은. 이미은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 우선 손아연 이어봤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손아연. 손아연 오른발 슛. 자, 굴절됐고 여전히 공격권은 창령에게 있습니다. 짧게 위진. 공간이 넓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찬휘 퍼스 뒤쪽. 자, 마지막에 처리했던 김수현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창녕의 기세가 굉장합니다. 선수들 전체가 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줄 곳도 많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또 강한 그런 전방에서의 압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WFC 선수분들 모두 다치지 마시고 수원 선수분들도 다치지 마세요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창녕처럼 팀이 움직이려면 경기장 안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요. 훈련할 때에도 이제 이것을 다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녕 선수들이 얼마나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구에서 수비 전술에서 가장 어려운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압박 전술이기도 한데 네. 창녕의 선수들이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기회를 맞는 수원도시공사 키커는 이은미. 이은미의 왼발 크로스 뒤쪽 헤딩. 네. 마지막에 처리했던 최예슬. 네, 지금 뭐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 이은미 선수의 그 왼발 크로스 이것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지금도 이 머리에 맞춰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또 만들어냈고 앞으로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민 선수의 모습이 또 잠시 보였는데요. 권혜은 해설위원은 포지션 변경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먼 거리 슈팅! 오우. 굴절 살짝 뗐는데 오우. 오호! 최수호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 공이 이제 바운드가 되면서 약간 불규칙하게 공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코너킥 찬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이제 뭐 실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고 왼쪽에서 코너킥 문미라가 준비합니다. 자, 크로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창녕 WFC의 골킥. 선수들의 목소리가 참 관중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잘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 안에서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사실 말이 없다는 건 이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장에 나와서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무관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혜은 해설위원은 이제 모든 포지션을 뛰어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는 또 다 자신 있다 라고 하셨죠. 제가 다 자신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예. 어려운 게 없다. 다 재밌다 라고 했죠. 자, 두 명 사이 뒤쪽 짧게 김윤지 덤바로 로빙 패스. 여민지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오른쪽에 이어받는 이현영. 앞에는 박찬휘. 이현영 접고 들어오면서 짧게 마지막에 끌어냈던 정혜지. 하지만 문미라가 볼을 다시 빼냅니다. 서현숙의 크로스 헤딩. 네.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지금 여민지 선수가 계속해서 머리에 맞춰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숙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네. 타점은 조금 낮았는데 굉장히 방향을 또 잘 돌려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원도시공사의 이 양쪽 윙백의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또 도드라지는데요. 특히 서현숙 선수와 이은미 선수 이 양쪽 윙백들의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손아연 또 한 번의 먼거리 슛. 전환의 골키퍼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 있게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손아연 선수의 원더골 장면들에서 중거리 슛이 또 상당히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이런 중거리 슈팅으로 굉장히 이제 좀 곡선이 크게 그려지는 그런 중거리 슈팅으로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자신 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면에서는 마두카치의 볼을 뺏어낸 뒤에 네네. 본인이 직접 또 해결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오호! 오!
박스 안쪽에서 강력한 슈팅은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슈팅의 그런 개수 자체도 굉장히 높은 많은 걸로 봐서 이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빈도수도 높고 그만큼 득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모두 수원이 승리를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창룡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두 개, 세 개 각각 슈팅 개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시 공격 대 공격이라는 창과 창의 대결이라는 전반전 초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양 선수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빠른 템포를 가져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미라 짧게 서현숙 올라오면서 곧바로 크로스. 김진희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박찬휘 더버넣고 패스 연결. 자, 문미라가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탈듯 말듯 하면서 짧게 연결 이은미. 마도카 하치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현영, 이현영 왼발 슈팅! 오! 골! 이현영 선취골 선도시공사! 네, 지금 이현영 선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고 네. 굉장히 이게 강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현영 선수의 이 장면 발에 정확히 맞으면서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던 최혜슬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정말 이 돌아섬과 동시에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 굉장히 이런 장면들을 보고 사각지대에 진짜 꽂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데 네. 정말 완벽한 군더더기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원도시공사의 벤치는 조금 잠잠했습니다. 네. 굉장히 일어서고 이제 난리 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정말 선수들도 사실 놀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슈팅이었거든요. 네. 반대편 전환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전반전 12분경에 이현영 선수의 선취골. 이번에 1대0 한 점차 앞서 나갑니다. 이어지는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 이은미 앞쪽 길게 등치면서 다시 이은미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짧게 연결.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선수들, 이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의 터치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문미라 선수도 그렇고 이현영 선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방향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오늘 자신감 넘치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서현숙과 그리고 최진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히스를 올리지 않았고 곧바로 스로인 빠르게 던집니다. 최진아, 박찬휘, 지모조아야 중앙으로 낮게. 곧바로 이제 패스 시도는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냥 아야 선수의 모습도 잠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야 선수가 이제 위쪽에서 뿌려주는 패스길이 너무나 좋은 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중원에서 일단 공을 너무 잘 지켜내고요. 그 끊어낸 이후에 보여주는 이 패스의 질도 굉장합니다. 자, 깍 수원 선제골. 굉장히 느낌표가 많은 곳에서 얼마나 네. 기쁜지를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현숙 짧게 유기적인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여민지 반대편에 이은미. 측면에 문미라 선수도 있는데요. 곧바로 네. 얼리 크로스 헤딩. 자, 뒤쪽 수비 클리어링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받네 이은미. 오른손 임수연의 전진 패스. 아두가 됐고 응진훈 과정 최신아 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달려가는 박찬휘. 확실히 선취골이 나온 이후의 흐름은 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원도시공사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정말 이 창경 WFC 같은 경우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한 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민지가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정혜지 한 번에 길게. 하지만 받아줄 동료 선수는 없었고요. 원더골 좋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도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고 오늘 그 전반 초반부터 보여줬던 이 이현영 선수의 터치들 이것들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수현 김윤지가 접어놓고요. 역시나 김윤지 선수의 이 키핑 능력은 정말 월드클래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김윤지 선수가 보여주는 그 득점력뿐만 아니라 네. 이 지켜내는 능력 또한 매우 좋고요. 자, 확실한 방향 전환 그리고 크로스. 아직 뒤쪽 살아있는데요. 혼전 상황 트래핑 이후에 여민지 마지막에 정혜지의 클리어링. 이현영 선수 멋있다요. 서현숙 선수가 곧바로 슈팅을 또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슈팅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굉장히 먼 거리였긴 하지만 서현숙 선수의 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슈팅을 시도해서 이 흐름조차도 이제 다시 역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의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경WFC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경주한 수원과 경기를 치렀는데 0-1 단 한 골만을 내줄 정도로 강팀을 상대로 좋은 수비력을 또 보여주는 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 실점 장면 역시도 약간 굉장히 아쉬운 실점이었어요. 네. 뭔가 이제 굉장히 막 멋있게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다기보다 약간의 이제 실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창경 WFC의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 보고 싶네요. 편하게 프로까지 수원 권혜은 해설장. 감사합니다. 네. 오. 히스리움 강하게 올렸는데요. 자, 최진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경우의 수. 아무래도 이제 수원도시공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조금 더 높고요. 화천보다는.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화천과의 화천 케이스포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수원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미 패스 연결됐습니다. 한 차례 접어놓은 뒤에 네 좋아요. 오른발 슈팅 굴절이 있는데요. 골라인 아웃되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이 돌아서면서 만들어낸 이 슈팅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선제골을 이제 허용한 뒤에 창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이 기회를 틈타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이현영 높게 뒤쪽으로 빠집니다. 마도카 하치. 이미은 툭 쳐놓고 앞으로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창경 WFC가 스로인을 가져옵니다. 주연 언니 노장이라 다치면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또 보여주는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창령 양파깡 맛을 보여줄 시간. 양파 구장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연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최진아 볼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태신아 빠른 좋아요. 스피드 살려서 좋아요. 박스 안쪽 진입 뒤쪽 컴백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임수연 아 김윤지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줬던 이 패스 그리고 최진아 선수의 완벽한 드리블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의 그 손아연 선수에게 내어주는 그런 패스의 방향이 약간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수연이 짧게 진행했습니다. 이은미의 로빙 패스 자 중앙 네, 왼발 슛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지금 수원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슈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은미 선수가 또 킥을 내어줬고요. 문미라 선수 역시도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수원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탔을 때 득점을 더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분위기가 또 넘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스피드 싸움에서 빨라요. 이겨냈던 손아연 넘어지면서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카드 네. 그럼 반칙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네 선수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은 최소미 선수가 먼저 이제 팔을 이제 들어서 오는 손아연 선수를 막으려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손아연 선수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심판은 이제 그 최소미 선수가 애초에 잡아서 끌어당겼고 그래서 넘어진 것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창녕 WFC에게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나나세와 그리고 손아연이 서 있는데요. 야 나머지 세컨 준비해 세컨. 자 거리는 충분히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이제 세컨 준비. 손아연과 나나세. 손아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네. 하지만 손아연의 프리킥. 슈팅 궤도 역시나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빈 곳을 노리고 찼는데 네. 전환우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특히나 조금만 더 앞쪽에서 바운드가 먼저 됐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전환우 골키퍼가 잘 막아주었습니다. 임진희의 패스 전환! 하치마루카와 어깨싸움 이겨냈습니다. 강한 압박 원터치 끝까지 달려가봤지만 아쉽게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은 선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끝까지 하는 모습이 선수들에게도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권은섬의 헤딩은 창녕에게 넘어갔습니다. 역시 국가대표 전환에 네 정말 대표팀 명단이 이제 또 나오게 됐는데 이 전환을 선수 굉장히 이제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가 끝난 뒤에 대표팀 소집이 조금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리그가 종료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모여서 훈련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소식은 U20세 대표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스페셜 매치를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 방송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온라인 중계가 된다는 소식은 이제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네. 네.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자, 오른쪽 측면 손아연. 또 한 번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손아연 바디페인트 이후에 뺏기지 않았고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곧바로 크로스 네. 슈팅! 골! 동점골 최진아 스코어 1대 1. 아, 지금 최진아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그 세컨 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김진희 선수가 지금 이 공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장면도 매우 좋았고요. 아, 최진아 선수가 또 네. 또 한 번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손하연 선수의 슈팅 이후에 이 굴절이 되면서 이 김진희 선수가 그 굴절된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네, 지금 네, 이런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사실 김진희 선수가 저 위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최진아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한 뒤에 곧바로 크로스를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굴절이 되고 그 이후에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최진아 선수를 확인하지 못했던 수원이었습니다. 네, 자 스코어 1대1 그러면서 창녕이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류 나나세 피드 살리면서 어깨싸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서현숙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정말 이 창녕 WFC 역시도 이 흐름을 또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서부터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던진 패스 아 뒤쪽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오늘 경기 역시도 굉장히 몸싸움이 거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양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진아 선수가 이제 현재 15경기 9골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득점왕 욕심도 정말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나세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수원의 스로잉 오늘 가져오는 창녕 WFC 신예림 신예림 돌면서 압축 연결 위즈은 오른쪽에 이미은 곧바로 크로스 뒤쪽 바두가 됐는데요. 오. 자, 클리어링이 조금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원도시공사 이 선수들 간의 소통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을 따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아갔을 때 뒤로 커버를 들어가주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공이 넘어갔을 때 또 이 최소미 선수가 공을 걷어내는 동작에서 그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이현영의 선제골이 있었고 그리고 창녕 WFC가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즈 이은미와의 대결에서 마지막에 이은미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상당히 먼 위치 이민 선수가 킥을 한 번에 길게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게 띄웠습니다. 중앙에서 바드가 됐고 헤딩 처리 이은미의 패스 끊고 나오는 창녕 WFC 하지만 윤미라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위젠 중앙으로 이모조 아야 뒤쪽 연결 정혜지 왼쪽에서 이어받는 박찬휘 로빙 패스가 마지막에 끊겼고요. 네, 다시 정말, 수원이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네, 정말 선수들의 그 이런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 양팀 모든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이 아웃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경기장 안쪽에서 선수들의 빠른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발 슛! 네.
페이스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접어놓고 문미라의 왼발 슈팅. 네, 문미라 선수가 이렇게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선수이고 이렇게 슈팅을 하는 척하고 가져가는 이 볼의 그 페인팅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발을 끝까지 뻗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최진아. 아, 최진아 선수가 끝까지 슬라이딩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최진아 선수 역시도 이 물오른 득점력 때문인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이 장면에서는 최진아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최진아 선수가 이제 현재 98년생인데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또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WK리그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선수의 그 잠재력이 계속해서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 정말 앞으로도 또 이제 득점 왕을 또 노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에 원터치, 이현영의 로빙 패스 달려가는 이은미. 이은미 접어넣었습니다. 아, 위재은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막아서고 있는데요. 네. 마도카치 원투 패스 이어봤습니다. 어깨싸움. 볼을 가져왔던 소마연. 측면으로 로빙 패스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창영 선수들이 패기가 굉장합니다. 네. 네, 정말 몸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몸싸움을 시도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공을 끊임없이 가져오고 있는 창영 WFC 선수들입니다. 구원의 스로잉. 자,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흘렀지만 여민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현영. 안쪽 투입. 한번 흘려봤던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네. 아, 지금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최진아 칭칭나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네. 아, 참 쑥스럽네요. 아, 저한테 맨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심하게 하면 안 된다. 질러야 된다. 라고 이제 저한테 자신감을 항상 가르침을 또 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왜 이렇게 소심하셨습니까? 아, 이게 제가 해야. 네. 네, 이제 제가 해야 자의적으로 할 때는 네. 좀 이게 좀 가는데 다른 분의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닌. 아, 예, 예, 예.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번호 네. 라임을 또 네, 네. 네. 저희도 배우죠? 네. 아직까지 권혜연 해설위원의 라임은 안 나왔습니다. 자,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회진아. 백에 측면에서 접어놓습니다. 안쪽 들어오면서 부하로 연결.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면서 수원에게 볼이 넘어갔는데요. 다시 창룡이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접어놓고 최진아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계속되는 혼전 상황. 두 명 사이에 빠져나오는 손아연. 손아연 크로스. 마도카 하지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창룡 선수들이 굉장히 이 투지와 패기가 넘친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지금 아웃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네. 장면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나갔다는 것. 그것이 매우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케미가 짱. 아, 고맙습니다. 네. 쇼미더 여추. 네. 오늘도 여주없이 시작한 쇼미더 여추. 자, 왼발 크로스. 오! 아, 혼전 상황에서 골라인 넘어가지 않았고 공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펀칭으로 넘겼던 전환의 골키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나세 선수의 이 왼발 감아차기가 굉장히 골대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그런 앞에 포인트 두 명 세워 앞에.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순간 선수들이 볼의 위치를 다 놓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하는 창녕 WFC. 왼쪽에서 이번에는 손아연. 마루카 하시가 머리로 끌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창녕 선수들이 이 골대 쪽으로 많이 붙이면서 네, 많은 선수들이 골대 앞에 위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번안의 골키퍼의 이제 시야도 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높게 떴는데요.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연속적으로 창녕 WFC가 계속해서 코너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짧게 진행. 박찬희와 주고받는 손아연. 손아연 마지막에 마두카지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켜냈고요. 창녕 같은 경우는 이제 창녕에서는 정말 이 기회들을 통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아쉽게 이것은 이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라인 안에도 존재하는 시간 라인 같은 권혜연 해설 최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뭐 예능에서 이제 유재석이 있다면 네. 여자 축구에는 권혜연이 있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말해 주시니 참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네. 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고요. 다시 한번 창녕의 프리킥. 동점골 이후에 창녕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흐름 싸움이거든요. 아, 손아연의 킥. 오. 공유 선수에게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네. 킥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킥을 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자신 있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정말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탈 때 정말 득점을 올리지 않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창녕 선수들도 더욱 이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충돌이 있었나요? 아, 손아연 선수가 네. 안면에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김윤지 선수의 이제 왼손에 조금 충돌이 있었네요. 네네. 손아연 한 번에 오른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위지은의 크로스 흘러가면서 볼 연결됐고요. 네, 다시 한번 공중볼 마도카 하치의 클리어링 헤딩 처리. 다리를 뜰 수가 없네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경기가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반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선수들이 이 공격의 패턴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공격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템포가 굉장히 빠른 오늘 경기입니다. 창녕 최진아 한 번 더 능력을 보여줘. 오른쪽에서 프리킥. 해소미 선수를 국가대표로 이미은 높게 뒤쪽 흘렀는데요. 곧바로 낮은 크로스는 수비에게 막힙니다. 정혜지 김진희 던진 패스가 끊겼습니다. 다리를 뜨면 골이 들어갑니다. 꼭 그렇죠. 이게 정말 과학인 것처럼 네, 맞아요. 축구 보면서 치킨 먹으려고 배달을 시켜도 네. 치킨이 도착해서 받으러 나갔을 때 골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뭐 화장실 잠시 갔다 오면 골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자리를 뜨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의 창녕의 강한 압박 이은미 뭉치면서 백패스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이은미 짧게 마도카지 수원도 지금 현재까지는 창녕의 압박과 함께 공격 진영으로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흐름 싸움에서 지금 창녕이 계속해서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수원도시공사 역시도 이것들을 또 해낼 수 있을지. 뒤쪽에서 마지막에 이제 발을 뻗었던 수비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전에 이제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구장 소식 경주와 인천의 경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주가 네.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 한수원이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인천과의 네. 지난 맞대결에서도 2대0 승리를 가져간 바 있는데 와 오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인천, 경주, 수원, 화천 현재까지 이 네 개의 팀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생각을 하는 팀들인데 네. 지금 경주가 정규리그에서 만약 인천을 두 번이나 꺾게 된다면 이번 시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한수원이 오늘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게 1등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고요. 자 손하연 박스 안쪽 덮어놓고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손하연이 이겨내면서 볼을 지켜냈고요. 터치라인 아웃 창녕 WFC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네 시모조 아야 선수인가요? 제스처를 조금 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태소민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 허리 쪽에 충격이 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허벅지 뒤쪽부터 해서 이제 뭐 허리까지도 통증이 많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괜찮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이는 상황만 봐서는 시모조아야가 더 이상 경기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크게 고통을 호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하게 교체를 진행하는 창녕 WFC 하필이면 태클 과정에서 큰 부상이 아니기를 네 정규리그가 이제 21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0라운드 리그 마지막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부상도 정말 부상 없이 끝나기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바라왔는데 네 지금 시모조 아야 선수 굉장히 이제 또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벤치에서는 이제 송지윤 선수가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시모조 아야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또 무거워진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시모조 아야 선수 역시도 굉장히 이 중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그 공을 이제 잡아내고 그 뿌려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시모조 아야 선수의 부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로인 진행됐습니다. 이민 뺏기지 않고 다시 한번 창녕이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아직까지 송지윤은 그라운드 위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 한 명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수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연수, 이현영 이어받는 권은솜. 자, 힐패스 시도 막혔고요. 이쪽으로 백패스. 자, 클리어리 이어받는 최진아. 유재은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투입이 되는 송지윤 선수. 송지윤 선수가 이제 고려대학교 시절에 상당히 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서 또 한 개 득점도 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이에슬. 이렇게 되면 이제 심호조 아야 선수의 부상과 함께 창녕 WFC의 흐름도 또 조금은 끊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창녕 WFC 같은 경우는 이대로 이제 하프타임을 가져와야만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끊어갈 수 있을 거고요.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수선한 창녕이 어수선한 지금 해결을 하나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 안쪽 슛! 네! 불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네, 코너킥을 가져가는 수원도시공사. 네, 확실히 오늘 서현숙 선수의 킥의 컨디션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코너킥. 전반전 마지막 공격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현영.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1. 수원도시공사 이현영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최진아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반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수원도시공사의 그런 흐름이 쭉 이어져 가다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창녕 WFC의 최진아 선수의 득점 이후에 창녕의 그런 분위기 반전이 굉장했던 그런 전반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이현영 선수의 선취골과 함께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나 창녕 WFC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균형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통해서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수원도시공사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 골문에는 전환을 골키퍼 포백의 이은미, 김수연, 최소미, 서현숙 중원의 권은솜, 김윤지,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이 있습니다. 승리를 꺼내들기 위해 베스트 11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애슬 골키퍼 포백의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미은 중원의 신예림, 손하연, 심호조, 아야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기류, 나나세, 위재은이 있습니다. 네, 강팀에게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고 다시 뒤쪽 연결. 위재은. 빨라요. 자, 스피드 살리면서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네, 헤딩! 과연! 아하! 자, 우선 공격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먼 거리 슈팅! 불절 살짝 뺐는데, 오호! 최수호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또 마지막에 끌어냈던 정혜지. 하지만 문미라가 볼을 다시 빼냅니다. 서현숙의 크로스 헤딩! 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여민재 선수인데요. 특히 서현숙 선수와 이은미 선수 이 양쪽 윙백들의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손하연 또 한 번의 먼거리 슛!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자신 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면에서는 마두카치의 볼을 뺏어낸 뒤에 네네. 본인이 직접 또 해결을 하는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현영 왼발 네. 슈팅! 오! 골! 이현영 선취골 수원도시공사! 네, 지금 이현영 선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고 네. 굉장히 이게 강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현영 선수의 이 장면. 네. 발에 정확히 맞으면서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던 최혜슬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정말 이 돌아섬과 동시에 슈팅을 시도했다는 거. 굉장히 이런 장면들을 보고 사각지대에 진짜 꽂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데 네. 정말 완벽한 군더더기 없는 슈팅이었어요. 김수현이 짧게 진행했습니다. 이은미의 로빙 패스. 자, 중앙 왼발 슛!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지금 손아연과 나나세. 손아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하지만 손아연의 프리킥 슈팅 궤도 역시나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빈 곳을 노리고 찼는데 네. 전환우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손아연 바디 페인트 이후에 뺏기지 않았고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곧바로 크로스 슈팅! 골! 동점골 최진아 스코어 1대1! 지금 최진아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그 세컨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진희 선수가 지금 이 공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장면도 매우 좋았고요. 최진아 선수가 또 네. 또 한 번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손아연 선수의 슈팅 이후에 이 굴절이 되면서 이 김진희 선수가 그 굴절된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네, 지금 이런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사실 김진희 선수가 저 위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최진아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한 뒤에 아웃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경기장 안쪽에서 선수들의 빠른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발 슛! 최혜슬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쇼미더 여축. 자, 왼발 크로스! 혼전 상황에서 골라인 넘어가지 않았고 공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펀칭으로 넘겼던 전환을 골키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현영.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 수원도시공사 이현영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최진아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 안녕하세요. 수원도시공사 서혜진입니다. 네. 설진 선수, 화천 케이스포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다시 회복해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8라운드에 화천 케이스포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박기룡 감독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그때 경기는 다 잊고 다시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창녕 WFC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편으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경기인 만큼 오늘 저희 팀 플레이대로 잘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로만 열심히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녕 WFC 이미은 선수입니다. 네, 이미은 선수. 수비수 이미은. 근데 등번호가 9번입니다.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중앙 수비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좀 수비수로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들 분께서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를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또 네.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공격수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찾아보면서 혼자 공부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창녕 WFC는 현재 강팀들을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도시공사와의 경기 자신감은 어떠신가요? 늘 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을 이때까지 작년보다는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크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수원에게 두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들어볼게요. 오늘은 정말 이기고 싶고요. 저희가 또 강팀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선수들이 늘 하던 것처럼 하면 오늘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빠져나오는 화천 K스포. 네, 좋아요. 이수빈. 그리고 왼쪽에 후미나. 안쪽으로 접어놓고 다시 이수빈에게 네, 박스 안쪽. 이수빈 반대편 슈팅. 슈팅 골. 선취골 기록하는 나타레스 골 1대0. 지금은 남궁예재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네 선수의 득점까지 굉장히 많은 패스의 성공률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기 초반 뒤쪽에서의 패스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웠었는데 이번 공격 과정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네, 이수빈 선수가 이 돌아 들어가는 이 장면. 아, 이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후미나 선수가 안쪽으로 끌어낸 이후에 이 이수빈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나타네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낸 뒤에 뒷발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네 선수가 굉장히 센스있게 슈팅을 네네. 시도했죠. 자, 이 득점과 함께 이른 시간에 화천 K스포가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한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과정 반칙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가고요. 네, 황보람 선수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다시 반대편 네, 나타네. 좋은데요. 과연 나타네 과연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나타네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깔끔했어요. 아, 황보람 선수가 치고 이 라인을 올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황보람 선수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본인이 직접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왼쪽을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이 후미나 선수의 왼발 스루패스. 아, 네, 기가 막혔고요. 나타네 선수 역시도 자신의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결국에는 침착하게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화천 K스포 오늘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과정에서나 역시나 정말 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마도카 하치 등지면서 좋아요. 지금 좋은 페인팅. 자, 뒤쪽 컴팩 나치 슈팅 골! 선취골 기록하는 화천 K스포 스코어 1대요. 이번에 후미나 선수가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나치 선수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거든요. 나치 선수 왼발 저 공간에서 나치 선수 왼발에 걸리게 된다면은 네. 어김없이 득점이죠. 고유진 선수와 준비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나치. 네. 그리고 뒤쪽에서도 이제 정보라 골키퍼 역시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페인팅이 후미나 선수가 이 득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좋은 움직임과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두 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네. 화천의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화천이 이번 경기 빠르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자, 전반전 현재까지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화천 K스포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갔는데 결국에는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지금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압박 과정에서 자, 중앙에서 자 올라오면서 왼쪽 수비 뒷공간 좋은데요. 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슈팅! 골!
창녕 WFC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 뒷공간으로 들어가주는 이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네. 확실히 이 자신의 장점, 그리고 이 골키퍼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최진아 선수. 아, 정말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최진아 선수가 벤치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이 팀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거 보세요. 이 패스의 질뿐만 아니라 이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상대보다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 아,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박스에서 이제 왼쪽 그리고 골문을 향한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이현영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창녕 WFC 최진아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자, 슈팅은 7개와 6개 굉장히 박빙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파울도 4개와 5개를 기록하면서 코너킥도 3개와 3개. 아, 굉장히 박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전반 초반부터 시작된 수원도시공사의 그 강세가 굉장했고요. 그리고 창녕 WFC 선수들 역시 이 최진아 선수의 동점골 이후부터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네. 전반전 하프타임에 이제 타구장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인천 현대제철과 그리고 경주한수원, 경주와 인천의 경기는 현재 스코어가 2대1. 아, 네. 엘리 선수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1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화천과 보은의 경기는 현재 스코어가 1대1. 나탄의 선수와 그리고 권한의 선수의 득점으로 현재 동점이라는 것을 제가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타구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봉성무, 네, 김민진 선수가 넣었네요. 아, 네. 그러면서 WK리그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가 인천현대제철을 잡게 된다면 정말 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으로 곧바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장에서의 이 모든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천 역시도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그 가능성을 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한 모든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녕 WFC가 동점골을 기록한 이후에 굉장히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전반전 종료 직전에 나왔던 심호조 아야 선수의 이 부상 장면은 조금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으로 또 치닫고 있는 이 경기인데, 정말 부상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 심호조 아야 선수가 이 중원에서 그 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내 주었던 그런 역할들을 또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녕으로서 이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올지가 굉장히 또 지켜봐야 할 장면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오프 경우의 수 자막이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도시공사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타구장 소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21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이라도 리그를 마지막 경기를 편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녕으로서도 리그 4위에 대한 희망, 여전히 불씨를 계속해서 살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령 감독의 모습 상당히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현영 선수의 득점으로 보다 쉽게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도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골을 먼저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오늘 경기를 뭐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정말 뭐 손아연 선수의 득점뿐만 아니라 이 따라오는 이 창녕의 기세가 너무 매서웠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를 치렀던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게 될지가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3라운드 경기에서 김윤치 선수의 마지막 골은 정말 극장골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나연 뒤쪽 짧게.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수원의 압박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김수현의 클리어링,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과 함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뜨거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약간 분위기를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 초반에 이 기세를 가져와야만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 모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손이 한 번에 길게. 자, 손주진님께서 손아연 대박 화이팅, 이기려 하지 말고 게임을 즐겨라. 아, 손씨라서 저희 감독님이 이름까지 성함까지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정말 확실히 뭐 가족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기려고 하기보다 즐기는 것. 네. 그 즐길 때 사실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즐기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하프라인 이민. 자, 길게 넘어왔는데요. 해소미의 헤딩 처리.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로빙 패스 연결. 자, 이어받고 짧게 내줍니다. 박찬휘. 강한 어깨 싸움. 나나세 왼발 크로스. 오. 자, 머리에는 갖다 대지 못했는데요.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손아연.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선수가 현재 쓰러진 이후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죄송합니다. 아, 서현숙 선수가 네. 지금은 김동윤 코치가 조금 심판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이 장면이죠. 투구한 이후에 몸싸움 과정에서 서현숙 선수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네, 그 장면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충분히 파울로 선언이 돼도 이상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도시공사의 벤치 박기령 감독과 김동륜 코치는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충분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어졌었고요. 네. 네, 굉장히 날카로운 또 크로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김동률 코치가 이제 네,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죠. 네. 측면에서 문미라. 임진희가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허치라인 아웃. 창녕 WFC 최진아 국가대표 예약하자. 네, 확실히 최진아 선수가 보여주는 그 득점력 그리고 그 패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를 이제 국가대표에서의 최진아 선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모든 선수분들 부상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수원도시공사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이제 수원도시공사의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 손아연 네.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 패스 연결됩니다. 네, 좋아요. 위즈, 좋아요. 위즈 슈팅! 오른발 슈팅, 펀칭. 아, 전환을 골키퍼도 쉽게 잡을 수가 없었던 슈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딱 잡아내기보다는 이 안전하게 이 공을 맞추는 정도로 이제 공을 처리했습니다. 이은미 짧게. 마도카 하치. 한 번에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패스가 길게 빠지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손아연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달려나가는 위재은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패스를 보여줬고, 위재은 선수 역시도 이 강력한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창녕 WFC 선수들이 참 골문 안쪽에서, 박스 안쪽에서 이제 슈팅을 정말 아끼지 않는 그런 팀 컬러를 또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제 문도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창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 첫 골의 주인공 이현영. 크로스 낮게, 자, 수비 발에 걸렸는데요. 글라이딩 하면서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현영. 위쪽 짧게 여민지. 버는 손 위쪽 연결 서현수. 곧바로 크로스 시도. 먼저 머리를 갖다 댔던 정혜지. 자, 선수들의 충돌하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여민지. 이현영 원투패스. 네, 이현영 좋아요. 과연 마지막에 끊고 나왔고요. 이미은 아웃되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이미은, 아, 굴절됐는데 오히려 패스는 조금 더 편하게 연결이 됐는데, 홍지윤. 자,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홍지윤 중앙에서 나나세. 다시 전진 패스 손아연. 왼발 크로스 반대쪽 바운드가 됐고 최진아 마지막에 아웃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손아연 선수가 저 거리에서 지금 패스 이 킥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슈팅까지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은 무르기보다는 사실은 나가줘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창녕 WFC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도카 하치 마지막에 볼을 뺏긴 뒤에 패스는 수원에게 다시 흘러갔습니다. 이윤미 크로스 시도. 김진희 선수가 조금 더 위치가 좋았고요. 아,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좋아요. 패스 연결. 아하, 굴절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확실히 수원도시공사 선수들도 이 분위기를 또 살려가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너킥 또 어떻게 살려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민 선수가 정말 발을 쭉 뻗어서 수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네요. 크로스 높게 뒤쪽. 오! 빠르게 나와서 잡아줬던 최예슬. 정말 최예슬 골키퍼도 97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패기 있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창녕 한 골 더 가자. 손아연도 한 골만, 창녕 진짜 한 골만 이기자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선수들 역시도 이런 댓글 하나에 힘을 얻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끝까지 달려가봤던 최진아. 패스가 조금 불안한데요. 뒤쪽 슈팅! 골! 나라세 스코어 2대1 역전 창녕. 지금은 굉장히 이 전방 압박이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수원도시공사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말 나나세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신상호 감독도 벤치에서 엄지척을 보여줬고요. 최소민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민 선수가 리턴을 주는 과정에서 이 나나세 선수의 압박이 강했고요. 아, 그리고 이 장면
나나세 선수가 패스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네. 우선 득점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나나세 선수의 왼손에 맞고 온라인 안으로 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나세 선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골키퍼가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까지 이야기가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경기는 득점으로 인정이 된 뒤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박기령 감독이 대기심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그래서 득점 인정되면서 이번에 2대1 창령이 한 골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패스 연결 이현영. 자, 빠르게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서현숙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네. 크로스바 위로 떴습니다. 네, 하지만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뭐 끝까지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골문을 두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이 서현숙 선수의 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또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나나세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득점이 나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심판들도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VAR이 현재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냥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래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도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모니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사실은 하지만 그 전에 이 선수들이 이 집중력을 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을 피했다면 그러한 장면도 네,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킥 찬스에서 이제 헤딩 방향은 잘 돌려놨지만 골문으로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퀘리에슬. 퀘리에슬 헤딩 경합. 오, 지금 강한 충돌 소리가 중계에서까지 들렸는데 선수들의 몸싸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상황에서 흐름까지 이제 한 팀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또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그런 기싸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나연 짧게 나나세 왼발 크로스 클리어링 이후에 수원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김윤지 접어놓고 중앙으로 짧게 마루카지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피스 올리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홍지은 오른쪽 선택 위재은 천천히 올라오면서 패스 연결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수원의 공격. 문미라의 전진 패스 중앙에서 수비 뒷공간 그리고 달려가는데요. 이미은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지금 이 패스를 예측하고 또 내려주는 그런 수비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수원 다시 역전할 수 있다. 끝까지 화이팅. 박스 안쪽 이은미 네, 꺾었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훅쳐놓고 김윤지 임진희가 등을 지면서 온라인 아웃시켰습니다. 창령이 복병이네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정말 이 창녕의 선수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창녕 WFC 선수들이 이 젊은 패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이 공이 나갈 때까지 혹은 꼭 공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수원도시공사 화이팅, 끝까지 힘내요. 여전히 수원을 응원해주는 댓글 역시나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각 패스 왼쪽에서 권은솜, 앞에는 위재은, 위재은의 클리어링. 무리하지 않고 우선 밖으로 아웃을 시키고 있는 창녕이죠. 네. 왼발 크로스 높게 뒤쪽, 오호. 마지막에 아웃됐는데요. 코너킥 짧게 진행 허연수. 허트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수원도 공격의 활로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 와, 수원 삼성 축구보다 수원 도시공사 더 파이팅 하다. 네, 댓글이 네. 올라왔네요. 아웃됐다는 판정. 다시 왼쪽. 다시 왼쪽. 아, 이 장면에서 이제 네. 일단은 이 좀 가슴 부근에 먼저 맞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면서도 네. 그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됐는지 네, 그것을 좀 확실히 보기가 사실 좀 애매하네요. 네. 네, 김수현의 백패스. 오른쪽에 서현숙 원터치. 창녕 응원할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아요. 창녕 화이팅. 김윤지가 높게 띄웠습니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수원도시공사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의 지금 마무리가 약간 이제 급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도시공사 역시도 그 특유의 이 패스플레이, 이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마지막을 노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원도시공사 선수분들 힘내세요. 역전 갑시다. 두 팀의 경기가 이제 13라운드에서도 워낙 뜨거웠던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로 득점이 멈춘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기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네.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쪽 헤딩! 헤슬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네, 앞쪽에서 이 정예지 선수가 이 점프를 뜨면서 그 시야가 약간 가려졌던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민지 선수가 이제 본인의 이마를 툭툭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아쉬움이 본인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위치 선정까지 네, 완벽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소미 앞라인 넘어서서 곧바로 길게. 자, 헤딩 패스 뒤쪽 아크 정면 접어놓고 슈팅! 오른발 슈팅. 자, 최혜슬 골키퍼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제 위치 선정을 상당히 잘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 빛빛 빛예슬 골키퍼 포지션 선수들한테 참 굉장히 많이 또 붙여주는 단어죠. 네, 빛. 정말 이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좋은 장면들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화이팅. 느낌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느낌표를 볼 때마다 저도 소리를 쳐야 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강력한 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하지마도카 패스 연결 앞쪽에 문미라에게, 그리고 김윤지, 여민지. 네, 오른쪽 좋아요. 이현영. 이현영! 이현영 막힙니다. 대차 슈팅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충분히 이런 득점 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여민지 선수가
이현영 선수가 이 돌아뛰어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하면서 네, 슈팅하기 좋은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패스를 시도를 했거든요. 자, 최슬 골키퍼도 이제 각도를 상당히 잘 좁혀줬고 네네. 안전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최소미의 헤딩. 선취골 이후에 이현영 선수도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원의 추가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도카지. 짧게 연결. 자, 손아연 선수가 활동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영 선수들 계속해서 이런 젊은 패기와 더불어서 한 시즌 한 시즌을 보내면서 이렇게 경험까지 쌓는다는 것. 이것만큼 정말 창영이 계속해서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혜원 선수가 투입이 됐고 이재훈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도 뭐 워낙 많은 활동량을 또 보여줬고요. 장혜원 선수 역시나 팀 내에서 또 헌신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신상우 감독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밥 먹다 순간 밥 숟가락 놓쳤어. 정말 이 깜짝깜짝 놀라는 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창령 예, 이제 나나세 선수의 득점 장면 때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경기 너무 드라마 같네요. 창령 화이팅. 와, 네. 뒤쪽 여민지 돌면서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여민지 선수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여민지 선수가 이 지난번에 헤딩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정예지 선수가 이제 넘기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컨트롤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슈팅으로 바로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민지 선수도 박스 안쪽에서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네. 굉장히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이 계속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창령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위재은 돌아와 골 넣고 가. 김진희 마도카 하지 헤딩. 자, 선수들의 충돌이 있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여민지 뒤쪽 공간 달려가는데요. 페이스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아, 지금은 또 어느 선수인지 이 장면에서 네, 박찬희 선수죠. 네. 박찬희 선수가 네, 손목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네요. 네. 경기를 뛰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히 일어섰고요. 네,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선수도 역시나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워낙 파워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 네네. 자, 경기가 다시 4개가 됐습니다. 페이슬. 페이슬 길게 찼습니다. 바운드가 굉장히 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클리어링. 자, 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미은. 이미은 선수가 굉장히 잘 지켜줬습니다. 이미은. 네, 앞쪽으로 처리. 공을 잘 지켜냈고요. 나는 5분만 뛰어도 90분 뛴 것 마냥 헐떡이겠다. 그만큼 선수들의 이 경기장 안에서 템포가 너무나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템포도 빠르고요. 선수들이 이 움직여 들어가는 것. 이 오프더블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움직임 역시도 끊기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경기는 현재 70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은 2대1. 멈춰놓고 앞쪽 연결. 아, 최소미 선수가 네.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받는 최진아. 최진아 안쪽 쳐버놓고 오른발 슛. 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최진아 선수도 또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최진아 선수 혼자 있었고요. 그것을 또 슈팅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민지의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김진희의 태클. 김진희 선수 역시나 창룡의 이 수비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창룡의 골문을 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은미, 김윤지, 그리고 서현숙. 나나세의 압박. 이현영. 태소미가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자, 패팅 이후의 슈팅!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여민지 선수 이번에는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 이후에 이 슈팅을 빠르게 가져가는 여민지 선수였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네, 골대 위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신예림의 헤딩 처리 이후에 트래핑 이후의 슈팅. 원바운드가 조금 되면서 마지막에 볼이 좀 떴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민지 선수도 지금 9골을 득점을 하면서 이 득점왕 반열에 또 올라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득점에 대한 그런 욕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네, 능력 가진 선수입니다. 손하연이 내려와서 볼을 가져온 이후의 패스 연결은 까지 달려가봤던 송지윤, 하지만 볼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마도카하지, 김수현, 해소미, 홍령이 조금씩 압박을 다시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볼을 뺏겼던 서현수. 중앙으로 연결,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송지윤 뺏기지 않고 돌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훅 쳐놓고 한 번에 길게 서현숙의 헤딩. 박찬휘 왼쪽에 나나세. 아깝다 여민지 댓글이 올라왔고요. 로빙 패스 달려가는데요. 골 살아있습니다. 손하연 박스 안쪽 슈팅 막혔습니다. 야, 강한 충돌은 파울이 아니라는 제스처. 아, 마지막에 네. 반칙이 선언됐고요. 서현숙 선수가 이제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창룡 WFC 선수들이 이 전방 압박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이 약간만 이제 등을 조금만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여지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창룡이거든요. 네, 정말 이 전방 압박의 무서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은 높게 박스 안쪽 선수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여전히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손하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 마도카하지 짧게 오른손. 줄 곳을 찾기가 조금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서현숙. 오히려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선수를 전환을 골키퍼가 조금 봐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태소미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헤딩하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호나연 선수는 또
지난 인천과 경기를 치를 때 심서현 선수와 또 충돌을 하면서 통증을 느꼈었는데요. 네, 확실히 이 손하연 선수 역시도 그 공에 대한 그런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충돌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가 이제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정은 선수 역시도 계속해서 또 골맛을 보고 있는 선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이현영 선수를 빼주고 이정은을 투입시키는 수원도시공사. 네, 오늘 선취골이었죠? 네, 오늘 이현영 선수의 이 선취골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네. 자, 팀의 귀중한 선취골을 기록해주고 경기장 밖으로 이동했던 이현영, 그리고 이제는 이정은이 투입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선도시공사 축구는 후반 80분부터 시작. 네, 확실히 정말 선도시공사 경기를 많이 보셨던 분인 것 같네요. 자, 박스 안쪽 투입, 헤딩! 뒤쪽! 아하!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선도시공사의 코너킥.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제 골 쪽으로 이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너킥, 네, 코너킥 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또 어떻게 살려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의 크로스. 자, 뒤쪽 빠져나왔는데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김수현, 서현숙. 한 번에 앞쪽으로 로빙 패스. 연결은 되지 않고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정말 경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녕 WFC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지금 수원도시공사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이후의 그런 장면들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이여 불타올라라. 수원 골 넣고 역전까지 가자. 네, 아체쿠르. 수원도시공사 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김수현 선수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좀 절뚝이면서 일어섰습니다. 강한 몸싸움 장혜원의 파울. 이은미가 킥을 준비합니다. 골은 2대1. 자, 이은미 선수가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이은미 킥으로 길게 박스 안쪽 뒤쪽. 마지막에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창녕 WFC의 골킥. 네, 지금 수원도시공사 될듯 지금 약간씩 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찬스가 난다는 것,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지금 남은 이 시간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수원의 스로인. 여전히 선수들은 계속해서 몸을 던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로빙 패스는 김진희가 길게 처리했습니다. 끊고 나왔지만 창녕으로서도 이제 현재까지 공격보다는 수비에 계속해서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자, 헤딩 오른쪽. 좁은 공간에서 패스 아웃됐습니다. 마도카 아치. 여민지. 하이 패스 연결됐고요. 문미라. 네. 반대편 아직 있어요. 네. 서현숙. 마지막에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이 흘러나온 찬스가 굉장히 또 좋은 찬스였는데 그것이 빗맞으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우선 제쳐내고 패스가 뒤쪽까지 연결은 됐는데요. 네, 이제 발등으로 좀 강하게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워했던 서현숙. 자, 헤딩 경합 강혜원. 뒤쪽 짧게 두 명의 압박 빠져나왔지만 두 팀 모두 서로에게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정규 시간은 약 10분. 서진주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서진주 선수 역시도 이 왼발의 이 크로스,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이고 네. 정말 킥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남은 10분을 좀 킥으로 붙여서 이 그 다음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민지 선수를 빼주고요. 서진주가 투입이 됐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또 기록한 그 세종 스포츠 토토전에서의 프리킥, 아 정말 대단한 골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날 서진주 선수의 킥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프리킥 찬스 역시도 서진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향령 끝까지 화이팅. 페이스 골키퍼 길게 이민지의 헤딩 나나세의 패스를 이어받습니다. 최진아 서현숙의 패스를 다시 최진아가 끊어줬고요. 나나세 안쪽 투입 이민지 이정은 서현숙이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강혜원 먼 거리 슛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창녕 WFC 선수들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은 지금 수비지역에서 볼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제 킥을 통해서 건너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주와 인천의 경기 2대2 현재 동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확실히 이 인천 선수들이 강팀이긴 합니다. 정말 두 점을 뒤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서현숙 뒤쪽 짧게 권은솜 이정은 부분 공간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요. 네. 신상우 감독도 일어서서 이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도카 하지 왼쪽에서 이어받는 서진주 앞쪽 연결 이은미 다시 뒤쪽에서 마도카 하지 패스의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워낙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경주가 다시 한 골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인지 선수의 득점. 네, 정말 이쪽 경기장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화천 KS4와 보은 상무. 화천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 그리고 4위에 위치하고 있는 화천 승점차가 4점 차인데요. 현재 스쿼드들이 변동 없이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화천은 이제 한 점 차까지 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나나세
허연숙과의 충돌,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반칙 선언. 패스 연결됐고요. 높게 떴습니다. 자, 바두가 됐고 이민 전방으로 처리. 하지만 권은솜에게 흘러갔고요. 자, 돌면서 왼쪽 측면 이은미 접어놓습니다. 이은미 다시 뒤쪽으로 권은솜의 로밍 패스 헤딩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교체 카드를 진행하는 창녕 WFC 최진아 선수를 빼주고요. 허민아 선수를 투입시키는 신상우 감독입니다. 네, 이 장면이 오늘 최진아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요. 네. 정말 최진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김진희 선수와의 그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받아줄 선수는 없어 보이고요. 신상우 감독도 이제 현재 시간부터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안정화를 취하겠다라는 의미로 서민아 선수를 투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끌어준 뒤에 정인지 반대편. 아, 지금 서민아 선수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데요. 김수현과 서민아. 오, 선수들이 네. 서민아 선수가 네, 김수현 선수와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네. 권은솜.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아, 이은미의 패스 방향이 좋지 않았고 중앙에서 손아연. 피해내면서 패스 끊겼습니다. 아, 이민우 선수의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요. 수원의 스로인. 계속되는 허리 싸움. 권은솜. 허연숙 접어놓고 패스의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수원도시공사의 장점인 이 패스, 짧게 주고 들어가는 이런 패스 플레이, 그리고 이 조합 플레이를 자꾸만 만들 수 있도록 움직인다면 훨씬 더 찬스가 확실하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손아연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아연. 하차에 나왔습니다. 창녕의 스루이. 네, 정말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이 파이팅과 이 선수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는 것, 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고 있는 저희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손아연 선수가 이 판정에 대해서 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번복이 되었습니다. 황령의 스루인. 박찬휘 앞쪽 길게. 자, 바두가 됐고 나나세. 나나세 한 번에 반대편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됐고요. 여전히 창녕의 스루인. 인천과 경주, 경주와 인천의 경기가 결국에는 3대2 인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경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 경기장이 굉장히 네. 또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경주와 수원이 결과적으로 두 번의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 이후에 치러질 그런 장면들까지도 정말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천과 경주는 승점이 한 점 차,
그리고 인천현대전은 화천캐스포를 만나고 경주한 수원은 수원도시공사를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까지 이 1위 싸움 역시도 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선수들이 현재 많이 지친 상태. 이민 선수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천천히 플레이를 했는데요. 조금은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은미. 이은미. 그리고 서현숙. 여전히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찬휘 선수.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흘러갔던 시간들이 이제 막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5분의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끝나가는데도 공격을 하는 창령의 모습 멋지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 축구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 진영에서의 공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있을 때 수비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헤딩 처리. 권은섬의 백패스 김수연. 최혜수 골키퍼가 경기를 조금 지연한다는 중심의 판정과 함께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쪽 짧게 김수현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코너킥. 네, 수원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코너킥 찬스 반드시 살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듯이 정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역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크로스 높게. 자, 뒤쪽 흘렀는데요. 창녕 WFC는 이 승리를 이제 이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뛰어주고 있고, 수원도시공사는 승점을 챙기기 위해서 여전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임수연 다시 안쪽 투입. 헤딩 연결. 자, 처리가 조금 불안했는데요. 김윤지. 네, 좋아요. 김윤지. 과연? 아, 김진희 선수의 수비가 정말 단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정말 이 경험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기다리는 수비, 때로는 이 강한 압박의 수비,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훈전 상황 아직 있어요. 짧게 마도카치 접어놓고 안쪽 투입. 슈팅이 세기가 조금 약했습니다. 네. 자, 마도카치가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순간, 네,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잡아줬던 최예슬 골키퍼. 다시 한번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골라인 아웃. 황령의 골킥. 자, 창녕 WFC 침착하게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원정 가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힘내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면서 이 경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박찬휘. 아, 굉장히 침착하게 접어줬어요. 네. 태소미의 헤딩. 아, 이제 추가 시간도 약 1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끝까지 몸을 던지고 있는 이은미. 강한 어깨 싸움. 라인아웃 됐습니다. 수원의 스로인.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경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은의 패스 짧게 장혜원. 장혜원 로빙 패스 스피드를 한번 살려봤던 고마연. 하지만 받으러 가기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자, 문미라 머리에 살짝 맞고 다시 이어받는 문미라. 계속되는 공방전.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미라 네.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최세! 그리고 밖으로 걷어내는 김진희. 아웃되지 않았고. 자, 왼쪽 측면 크로스 뒤쪽 슈팅! 또 한 번의 클리어링.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문미라 선수가 정말 회심의 슈팅을 때렸는데 네네. 최슬 골키퍼가 너무나도 잘 막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까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경기를 이어갔던 이 양 팀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최슬 선수의 마지막 이 선방으로 또 승리를 지켜낸 창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감기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로 창녕 WFC가 원정에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수원도시공사 오늘 경기를 승리를 했다면 네. 플레이오프로 자동으로 진출을 하게 됐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그 경기까지 지켜봐야 되게 됐습니다. 하구장에서 이제 화천 K스포가 오늘 본사무를 상대로 2-1 승리를 가져갔고요. 현재 승점이 이제 굉장히 묘합니다. 인천이 52점, 경주가 51점, 수원이 33점, 그리고 화천이 32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정말 1, 2위 싸움, 그리고 이 3, 4위 싸움, 이것이 정말 마지막 그 21라운드로 확정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창녕 WFC는 승리를 가져갔지만 타구장에서 이제 화천이 승리를 또 가져가면서 창녕으로서는 리그 4위 탈환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줬던 이 창녕 WFC의 모습 정말 내년 시즌까지도 벌써부터 기대를 하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신상우 감독의 매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이 경기력 그리고 경기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녕 WFC 선수들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젊은 패기와 이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좋은 그런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팀들에게도 이제 아무리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스코어적으로는 이기고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창녕이 이제 따라오는 그 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뒷심이 좋다고 표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이 창녕의 모습은 굉장히 패기가 넘치는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한 게임 한 게임 더해져 갈수록 팀워크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또 조직력 또한 견고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훈 선수로는 우선 기류 나나세 선수가 뽑혔네요. 또 결승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류 나나세 선수의 결승골 장면은 충분히 또 압박 과정을 정말 잘해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류 나나세 선수가 전방 압박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나나세 선수가 수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표정이 밝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창녕 WFC 선수들이 올 시즌 이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을 상대로 한 번의 승리도 없었거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승리를 거뒀고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매우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이미은 선수의 사전 인터뷰 때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수원전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민 선수가 약속을 또 지켜줬습니다. 자, 창녕 WFC 신상우 감독을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너무 기분 좋아서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기쁜 게 이제 저희한테도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선수들이 정말 많은 양을 경기에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체력적으로 현재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상태는 좀 어떤가요? 뭐 다행히 뭐 저희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내일 하루 푹 쉬면은 회복은 될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게 심호 선수가 전반에 좀 다친 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호조 선수의 상태 지금 뭐 확실히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일단 AT한테 물어봤을 때는 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좀 오늘 하루 자고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구장에서 화천 K스포가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서 더 이상 네. 리그 4위를 바라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네. 선수들에게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남아있는데 선수들에게는 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일단은 토토 경기 마지막 경기 앞서서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줘서 좀 회복을 좀 빨리 시키고 저희가 그래도 매년 마지막 경기는 항상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라운드는 아직 21라운드가 남아있지만 메인 중계방송은 창녕 WFC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네. 신상호 감독님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따뜻한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길게 하면 잔소리 같고 우리 선수 너무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녕 WFC의 신성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선수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희한테도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신성호 감독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경기가 정말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리그 순위표 자체 그리고 점수 자체만으로도 더욱더 드라마 같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 까지 알 수 없는 그런 WK리그가 됐고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챔피언 결정전으로 직행하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어느 팀이 진출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용진, 돈 말씀의 권혜은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에 WK리그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현영 왼발 네. 슈팅! 오! 골! 이현영 선취골 수원도시공사. 네, 지금 호마연 바디페이트 이후에 뺏기지 않았고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곧바로 크로스 네. 슈팅! 골! 힘을 얻기 때문에 많은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끝까지 달려가봤던 최진아 패스가 조금 불안한데요. 뒤쪽 슈팅 골! 나라세 스코어 2대 1 역전. 한 방으로 또 승리를 지켜낸 창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감기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창녕 W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 1로.